고등학교 이제 3학년 때 한국에 소속사가 이게 한국 와서 가수 해보자 이렇게 했는데 우리 아빠가 그냥 GR 하지 말라고 야, 너 GR 하지 마 이렇게 했죠. 근데 이제 아버지 제가 이제 첫 정상 받았을 때 아빠 이렇게 했을 때 아가 G가 없어졌어요. 네, H로 바뀌었죠. 네, H로 바뀌었어요. 해피. 네. 긍정 에너지 뿜어내는 헨리의 곁에는 유쾌한 DNA를 가진 가족이 있다는 사실. 발짱짱. 계속 사진 찍으라고. 원. 그런데 말입니다. 재능부자 헨리의 DNA는 아버지에게 물려받았다는 사실. 몸소 보여주시는 아버지의 몸개그의 리액션. 원. 와. 네. 평소에는 가족들과 어느 정도 주기로 만나시나요? 가족 만나기 제일 힘든 일인 것 같아요. 계속 막 어디 왔다 갔다 하고 1년, 2년만에 한 번 이렇게 만날 수 있고 3년 동안 뭐 한 번도 못 뵌 적이 있어가지고 네. 오랜 자취 생활이 만들어진 헨리의 요리 실력 자취남의 워너비로 등극했는데요. 모양을 봐요, 모양을. 나 혼자 산다를 통해서 요리하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몇 년 전에 이제 역할을 하나 맡았어요. 영화 역할, Final Recipe였는데 거기서 이제 맡은 역할이 천재 요리사였어요. 그래서 그 역할을 위해서 제가 두 달 동안 매일매일 3시간, 4시간 동안 요리만 했어요. 그래서 배웠는데 가장 잘하는 요리가 뭔가요? 상대방이 먹고 싶은 요리. 상대방이 먹고 싶은 요리. 네. 또 헨리 하면은 예능을 또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네. 아, 충성! 저녁 고! 헨리 예능 인생에 빼놓을 수 없는 진짜 사나이.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구멍병상. 아, 그런 거 안 됩니다. 어디서도 본 적 없는 신개념 캐릭터로 일약 스타덤에 올랐는데요. 제가 제일 사랑하고 제일 싫어하는 예능. 애증의 프로그램.